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오늘 주요 금융지주 회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%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상생금융도 촉구했습니다.